편은 명성이랑 시관이 편이었어요. 백형이 뭘 보냈길래 쟤네가 아무것도 못하고 저렇게 손을 못 쓰고 저러고 있었을까요? 사람이 약간 하면 어떻게든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안 될 수도 있구나. 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 최근에 일본에 한번 갔다 왔는데 구매해온 신디사이저가 있어요. 두노 106이라는 악기인데 처음 만져보고 소리를 처음 듣는 순간 아 이거다. 주노 106은 80년대 유명했던 주노 62 후속작인데 80년대 디스코 음악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고 안에 내장돼 있는 베이스 사운드나 패드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유명해요. 제가 활용한 건 패드 사운드랑 브라스 사운드를 활용해서 코드를 녹음했었고 저번 영상에 보면 그 안에 드럼이 없어 라고 말한 그 장면이 있어요. 그 드럼은 사실 드럼이 아니야. 드럼이 아니라고? 드럼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드럼이 없다고 말하기도 사실 좀 뭐하긴 해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 같은 날 사온 녀석인데 포켓 오퍼레이터라는 이제 이름을 갖고 있는 건데 티네이지 엔지니어링이라는 이제 회사에서 만든 악기예요. 소리가 어떻냐면 굉장히 이게 디스플레이도 보면 굉장히 귀엽거든요. 이게 사실 드럼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것도 신디사이저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드럼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거 쉐이커라는 탬버린 사서 좋아했었는데 쉐이커라는 거 노래방에서 많이 보셨던 탬버린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 완성된 기타 소리가 들리고요. 나의 사랑 이 악기를 활용을 했고요. 또 이 녀석 저번에도 한번 저번에 한번 나왔구나. 내가 5편에서 내가 제가 베이스를 하고 시작하면서 이런 베이스라는 이런 악기를 이제 만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이제 하나 더 남았는데 토크박스. 토크박스다. 요 놈이 토크박스인데 호수가 보이죠? 꼽고 입에 넣어요. 얘가 이 호수를 통해서 좀 소리를 보내가지고 제 입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원리냐면 프로젝트 중에서도 2분 정도면 긴축에 속하는데 제가 너무 완성을 해가지고 우리 얘네한테 미션을 차라리 주면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때 헤어지는 길에 전화를 하라고 얘네한테 얘기를 했죠. 그 백준이 형이 저희 헤어지기 전에 이거 들어보면 전화하게 될 거라고, 하게 될 거라고. 어느 부분에 보면 기타 솔로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네,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 느낌을 확실히 받았고요. 네. 승원이랑 매번 얘기했던 게 있는데 저희 그거 못해요. 저희 할지 몰라요. 리듬 고자들. 리듬 고자라니 이번에 지금 찍고 있어요. 그런 단어를 주세요. 돼지 밥 돼지 나빴어. 나빴어. What the fuck happened? Hey. 결론적으로는 쟤네가 뭐 음악을 보내올 줄 알았는데 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그 영상을 보면 내용이 지금 시간 4시고 사실 3시에 장비 접고 넣어놨어요. 버전이 안 돼가지고 원래 그래서 오늘은 많이 시도를 해봤죠. 네. 한 3시간 동안. 네. 근데 안 돼가지고 저 오늘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안 되는 날이에요. 안나 죽을 것 같아. 자기네들이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랩을 하려고 가사를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폰 맞추려고 핸드폰 보니까 사진 속에 욕 제가 가사를 찍어놨더라고요. 제가 꼭 짬이 음악이 아니어도 이 노래 가사도 가사를 짬을 때릴 수도 있더라. 가사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승원이한테 보낸 거예요. 승원아 가사 쓰느라 힘들었고 우리도 3시간 동안 진짜 힘들었어. 너가 화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열심히 한 거니까 너고러이 우리 짬을 잘 처리해 주길 바래. 그 가사를 저 혼자 읽는 것보다 승원이를 만나서 승원이랑 한번 읽어보고 승원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갑시다.
부모님 집에 찾아왔는데 성훈이가 아까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머리가 그러니까 씻고 있는데 제가 찾아와가지고 짬 받은 걸 한번 읽어주시죠. 보니까 영어고사도 있네? 내가 정확히 맞췄는데 내가 우울관절피로 돌렸네 했는데 진짜 그렇게 했더라고. 전체적인 내용은 시간에 대한 내용인데 맥락이 전혀 없는 가사죠. 뭘 생각하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 원래 가사라는 게 좀 자기의 삶이 이렇게 투영되거든요. 내가 봤을 때 각형의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닌가. 이게 명성이가 주로 많이 썼다 그랬거든요. 그래요? 근데 명성이가 그러더라고. 나 사실 각형이랑 되게 비슷하다. 나는 이걸 받았을 때 그렇게 빡치진 않았어. 영상이 진짜 개빡쳤어. 와, 그 표정이. 가사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희는 여기서 끝 맞출 거고요. 너무 열받아, 표정이. 솔직히 이런 류의 작업은 사실 좀 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동 작업을 할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이제 가사를 쓰는 일도 하고 했었으니까 솔직히 이런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거. 약간 핸드폰에 되게 가사를 썼는데 내 핸드폰은 LG야. 안녕 갤럭시? V30 인사를 하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지. 이것은 시계가 아니지. 하지만 아무도 전화를 하지 않아. 어쩌고. 하여튼 약간 그런 내용인데 그거를 이렇게 솔직히 노래니까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들었을 때 무슨 내용이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것. 앨비라는 걸 내가 도전을 했으니까 그런 가사적인 것, 내용적인 것, 그리고 음악적인 것 이런 것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간단한 작업만 아니었습니다. 노래 부른 거, 코러스 넣은 거, 랩한 거 이건데 그것만 하는데 내가 6시간 동안 할 이유가 없거든. 알바를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 어떻게 만들지? 버스 타고 출근하면서 이거 보면서 어떻게 하지? 알바하면서 어떻게 하지? 그리고 해야겠다 하고 앉아서 계속 하고 그다음 큐베이스 한번 꺼지고 여러분 보셨죠? 오늘은 다른 하루 무슨 없을까 이제는 이런 말하기 늦었을까 여전히 쥐뿌둥해 잠에서 깨어나는 난 아직 눈을 감았어 똑같은 하루의 시작 모든 버섯이 엄철보된 하루의 시작 똑같은 모두의 시간 많은 자리 아무리 지워줘도 누가 더 살 수 있나 시간은 강물처럼 흐른 아무리 애써 붙잡아도 발걸음을 멈출 수 없네 깨든 사람들은 부지런히 후회해 지나간 일들을 틱톡 틱톡 잭각 잭각 매정이 조침이 도망갈 때마다 나는 따라잡아야 만을가 그런 게 있었죠. 도망치기 데려가 주세요. 현대인들의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 시간이 자기를 쫓아오지만 사실은 나는 좀 여유가 필요한데. 한 마디가 지나 내 삶의 한 마디가 지나가네라는 가사를 그대로 썼어요. 인생을 음악에 비유한 거죠. 내 삶의 한 마디가 지나가고 비어있는 악보에다가 오늘을 적는 뭔가 삶이 일정하게 가지 않잖아요. 그치, 템포가 계속 바뀐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장면 대체 뭔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이런 그러니까 내 삶은 나만 사니까 내 삶의 장면은 나밖에 없어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고 그럼 내 모습도 변함이 없겠지 아직 늦지 않았으니 오늘 밤난 생겨놓는 내 가만히 속담에도 그랬잖아 늦게 배운 도둑이 이승훈 이거 늦게 배운 도둑이 뭐냐 제발 저린다 제발 저린 뭐야 맞는 거야? 그 이제 마지막에 꼭 해달라 그래 제발 저리네 그 나는 처음 들었을 때 아 그게 원래 있는 말인 거 같은데 전혀 다른 말 이상한 맞아, 말이었어 도둑이 제발 저리네랑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 이거를 합쳐서 그러니까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도 모른다고 다른 사람 피드백을 들어봐 자, 승훈이 형 요새 편집을 시작해가지고 네 이렇게 장면 편집은 많이 안 했는데 좀 자막을 많이 넣어서 자막으로 조지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형을 제대로 한번 까보기 위해서 네.
죽을 것 같아.